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자,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? 네, 일단 이번 주 국내외 뭐 주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지만 국내로 눈을 돌려봤을 때 둔촌 주공 관련된 부장 관련된 이슈가 좀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. 주말 사이에 보게 되면 둔촌 주공 부장과 관련해서 PF를 정부의 이제 지원 의지로 일단은 한숨 돌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고비는 넘겼지만 완전히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둔촌주공 일반 분양 계약이 이제 17일 날 마감이 되고 계약 결과가 한 18일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요. 만약에 계약이 좀 부진하게 된다 그러면 일단은 PF 시장에 계속해서 상당한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둔촌주공 PF 대출 사항 만기가 19일이었는데 사업비를 이제 주택 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을 하면서 7,500억에 달하는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금리가 약 7.6에서 7.7% 정도 수준에 달하기 때문에 상당한 금융비용을 안고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여타 수도권 외곽이라든지 경기도권이라든가 지방 PF 관련된 금리는 상당히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 둔촌주공 일반 분양 계약률이 한 어느 정도 좀 나올 것인지가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 상황들이 대비했을 때 자본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개별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계속해서 좀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현금 창출 능력이 좋은 기업에 좀 주목할 수밖에 없다.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올해 현금 창출 능력이 상당히 좀 뛰어난 기업을 좀 주목해보자는 그런 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. 네, 부동산 PF 이슈와 관련해서 현금 창출 능력이 좋은 기업들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 주셨는데요. 관련해서 기업도 좀 알아볼까요? 네, 일단은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.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지난 3분기 연속 영업 적자를 보였지만 4분기에 실적 전환이 되면서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. 그동안 일단은 반도체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 부진이 됐었고 전년도에 이제 유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원자재 운송비 등 각종 비용 부담으로 완성차 수익 개선과는 반대로 실적 부진을 좀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지지부진했었고요. 그렇지만 올해 AS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약 20%대로 안정세를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모듈하고 핵심 부품까지 턴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이어서 올해 실적 전반적으로 좀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주가 흐름도 보게 되면은 최근에 20만 원대 초반대에서 22만 원대 박스권을 좀 그리고 있지만 증권사에서 목표가 등을 최근에 좀 상향하는 그런 이슈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박스권을 좀 상향 돌파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. 올해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이 약 13조 원 가까이 될 것 같고 영업이익은 약 7천억 정도 부근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또한 올해 전체적인 실적을 보게 된다 그러면 매출은 약 49조 원 정도로 영업이익은 약 3조 원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약 16% 각 43%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올해 현금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 중에 현대모비스 한번 좀 뽑아왔습니다. 지금처럼 좀 어려운 시장에서는 정말로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로 압축해서 시장 대응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네, 현대모비스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